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9일 오후 9시 49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은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도 촛불혁명이란 말을 좋아하니까 속으로는 그냥 말장난이겠지, 무슨 혁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집권 세력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담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념적 무장이 강력한 이 집권 세력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혁명한다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희망대로 적당히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왜곡이에요. 촛불혁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이든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혁명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겠다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또는 다른 힘으로 또는 법치를 가장한 어떤 힘으로, 어쨌든 힘으로 전복시키겠다는 게 혁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자아냅니다. 그 혁명이 어떤 성격이냐, 어느 쪽으로 가자는 게 혁명이냐.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할 때 그 혁명이냐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혁명적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혁명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곳이 사회 전반에 다 있습니다. 민노총의 행패, 이것도 혁명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또 검찰의 수사,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은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에서 보면은 이것은 혁명검찰입니다. 적폐 수사, 이것은 혁명을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계급적 입장에서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적폐수사는 뭘 의미하느냐, 반공투사들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혁명의 한 흐름이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 김정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반대했던 사람,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박성춘 보훈처장,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공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또 반공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안보부서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하면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즉 체제를 지키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요사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애매모호한 죄명으로, 국고손실죄라는 죄명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이가 80이 넘었다. 이것은 촛불혁명의 일환인 혁명검찰식 수사를 반증하는 것이야. 수사의 존재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인 음상익 변호사가 오늘 조갑제닷컴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초동 내거리에 북의 김정은 환영단을 모집한다는 플래카드가 풀려기고 있다. 출근하는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기사가 나오고 창원에서는 민주노총에 얻어맞아 떡이 된 기업체 임원사진이 사회면 구석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체의 사장은 맞아도 되나 보다. 신고받은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현직 국정원장이 남북관 사이를 열심히 왕래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한다. 국정원장이면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음상익 변호사가 그린 이 장면은 대한민국에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은 법치의 형식을 빌어서 공권력의 형식을 빌어서 혁명, 자유민주주의 법치 체제를 바꾸려는 혁명이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저의 말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상익 변호사는 또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문득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의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이제 회고담입니다. 2018년 8월 2일 오후 4시 거친 때약볕 아래 서울구치소 사동들은 녹아내릴 것 같았다. 폭염경고가 발령되었다.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이 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의 구석 유리박스 안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만났다. 나의 앞에는 눈동자가 탁하고 힘이 빠져나간 노인이 앉아있었다.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다. 이병호 씨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았다. 몸이 어떠세요? 나는 건강부터 물었다. 이병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위가 빙빙 돌아요. 한참 있어야 좀 괜찮아져요. 의무실에 갔었어요. 온통 몸에 문신한 금달 애들 사이에 줄을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한나자를 기다려 의사를 만났는데 그 태도가 너무 냉랭해요. 전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먹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대답하고 내쫓아요. 여기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몸무게가 5kg나 줄었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았다. 그는 국고손실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와대에 예산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청와대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될 사유냐? 80 노인이. 그리고 그게 과연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느냐? 국고손실죄는 격리 담당장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국정원장이 과연 이 죄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죠. 내가 권했다. 수갑을 차고 나가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기 싫어요. 사동의 몇 층에 계셔요? 직사열을 받는 구치소 사동의 꼭대기는 폭염 속에 난로같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사동 3층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폭염이 계속되니까 구치소 측에서 2층으로 옮겨주었어요. 1층이 더 나은데 거기는 일반 죄수들이 많아서 방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미 혼이 반쯤 빠져나간 것 같은 약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여기서 죽지 마세요. 예전에 변호를 하면서 감옥 안에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구속된 은행장을 변호했었는데 징역을 살던 중에 죽었어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건강을 체크하고 위험할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80 노인인 이병호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그는
법의 보호에서 예외일 게 틀림없었다. 권력 측에서는 어쩌면 그가 죽어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 김정은 재고를 시도했던 사람이다. 70대 중반에 왜 국정원장이 되셨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엄 변호사가 물었답니다. 그는 단지 관직이 좋아서 갈 사람은 아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는 월남전에서 소대장을 마친 후 정보기관에 들어갔다. 그 후 해외정보요원으로 30년을 보낸 정보 전문가였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지키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죠. 자유민주주의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좌익들에 대해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국정원 요원에게 우리 앞에는 북한과의 마지막 전투라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고 선언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체제 경쟁의 마지막 과정이었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이루고 불쌍한 북한 주민을 생지옥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국정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했어요.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사적 임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상희 변호사는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지금 정권은 북한과 평화 공존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린 생각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병호 전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북한의 존재 목적은 김일성 때부터 혁명이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의 끝은 남조선 혁명입니다. 그게 북한의 정체성입니다.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남조선 혁명이 빠지면 북한은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혁명을 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이 성공하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 끝난다고 세뇌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화 공존이라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용납될 수 없는 관념이죠. 엄상희 변호사가 묻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 고모부를 죽이려고 준비한 말뚝을 위성사진을 통해 보기도 했어요. 사람을 말뚝에 메어놓고 12m 앞에서 고사포로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 형도 공항에서 독극물로 죽였죠. 테러 분자를 도주시켜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을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지금 북한은 화제시 집에 있는 김일성 사진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죽이고 땅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었다고 때려 죽이고 김일성의 의록을 외우지 못했다고 총으로 머리통을 쏘는 지옥입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때부터 김씨 집안은 단순한 제사장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북한 전체가 광신도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되는 길은 남조선 혁명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협상하고 평화공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국정원장을 하면서 일단 김정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북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면서 남북의 평화공존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던 거죠. 그게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먼저 끝이 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은 북한의 인권은 이웃 국가의 내정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자고 하죠. 그건 껍데기만 본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남한 공산화라는 혁명 목표를 버릴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평화공존이 불가능한 체제다. 대한민국이 사라져야 평화공존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다. 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정은을 제거해야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온다. 그
공작이 거의 성공 단계까지 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탄핵이 그 목표 달성을 앞두고 좌절시켰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북한의 좌익이 손잡고 왜 박근혜를 탄핵했느냐? 그것은 김정은 살리기 위해서 탄핵한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죠. 음상희 변호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전 정권 국정원장의 시각과 현 정권 국정원장의 시각이 180도 다르다. 정보기관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 정권의 국정원장과 현 정권의 국정원장이 북한과 김정은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다르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달라지는 것일까?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공작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국정원이 추진했고 그게 관련되었던 지휘자 두 사람, 박근혜, 이병호 씨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촛불혁명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